정묘와 더불어 조선시대에 중요하게 제례를 올린 곳이 사직단이다. 광화문 서쪽 사직동에는 조선 왕조의 상징적인 유적지 가운데 한 곳인 사직단이 있다. 사직단은 우리나라 발전과 백성들의 편안한 삶,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땅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던 곳이다. 일제시대에 우리의 어를 끊기 위해 공원으로 훼손당하기도 하면서 순환을 겪었지만 지금은 한창 복원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직단은 사는 토지신, 직은 곡신을 상징한다. 이에부터 중국의 천자나 제후 또는 우리나라의 왕이 나라를 세워 백성을 다스릴 때는 사직단을 만들어 국대 민안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왔다. 국보 없는 나라는 있을 수 없으며 곡식 없는 경제는 파탄한다. 또한 백성은 땅 없이 하루도 살 수 없고 곡식이 없으면 굶어 죽기 마련이다. 이와 같이 국가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으며 사직 또한 영토 유지와 백성의 윤택한 삶을 기원하며 국민적 강결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세워지는 것이므로 임금과 같은 존귀한 지위에 있어서도 백성과 사직의 존망지추가 직결되는 것을 인식해왔다. 따라서 사직은 천자나 제후가 되어 제사하는 제례로 항상 국가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논어 선진편에 의하면 백성이 있으면 사직이 있다 했고 맹자는 무도한 제후가 나타나 만약 사직을 위태롭게 할 경우 다시 새로운 어진 임금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백성이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고 임금은 여기에 비해 가벼운 존재이다 한 것은 사직을 국가 자체로 간주한 표현이다. 태조가 조선을 건국하고 한양을 도읍으로 정한 뒤 나라의 신의를 세우되 우측에 사직을 좌측에 종묘를 설치하라고 했다. 교경 제후장에 의하면 능이 그 사직을 보존해 그 백성을 화합시켰다고 하여 정치적 안정과 국민적 단결의 중요한 국가 체제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이 제사의 중요한 목적은 만 백성을 위해 왕궁에 이미 설치한 사직단에서 통과했던 것으로 종묘 제사의 목적이 왕족 간의 결속을 다지는 데 있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매년 2월과 8월 수리에 대사와 대직을 제사 지냈고 겨울에는 연말을 기해 여러 신위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 날 사직을 사궁에서 제사를 지냈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헌 기록상 신라 성덕왕이 783년에 처음으로 사직단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고 그 뒤 고려는 성종, 조선은 태조 때 각각 사직단을 세워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이처럼 새로 건국하게 되면 그에 따라 새로운 사직단을 세워 제사를 지냈으므로 사직을 국가나 조정 자체로 인식해왔다. 종묘 사직이란 말이 나오는 사직이 바로 이곳 사직단이다. 종묘 사직은 곧 조선 왕조와 나라 그 자체를 의미했다. 사직단은 동서쪽에 두 개의 단을 나란히 만들어 동쪽에는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단을 서쪽에는 곡식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집단을 배치하였다.
사직단은 한양 도성 서쪽에 우베코에 해당하는 인왕산의 한 줄기가 내려온 지형과 조화되도록 조성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남북을 향하지 않고 약간 동남쪽으로 틀어져 있는데 이는 도성 쪽을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배치는 엄격하게 남북 방위를 지키며 조성되는 중국의 사직단과 차이를 보인다. 1414년 태종 14년 4월에 간 주위에 담을 둘렀으며 담 안에는 신실과 신문을 세웠다. 사직단을 관창하는 사직서는 1426년 세종 8년 6월에 담장 밖 북쪽에 설치하였다. 국제 올해의 사직단도를 근거로 사직단의 배치를 살펴보면 가장 중심에 사단과 직단이 있고 이 단을 낮게 둘러싸고 유라고 불리는 담이 있으며 그 밖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다시 둘레담이 있다. 유와 둘레담에는 각각 사방의 중앙에 흥살문이 있고 둘레담의 북문만 산문으로 되어 있다. 유에 설치한 문은 유문이라고 하는데 기와를 얹은 맞담인 유는 한 변의 길이가 25보, 곧 150척이나 된다. 사직단의 제사는 일제시대 당시 홍관부가 1908년 칙령으로 향사에 관한 시설을 철폐시킴에 따라 폐지되었다. 1911년에는 사직서의 건물과 사직단 일대의 대지가 조성청북부로 넘어갔다. 이어 사직단은 경성부에 이관되어 1922년 사직단 주변에 도로를 내고 공원을 조성하면서 부속 건물들이 철거되었고 1924년 공원으로 개설되었다가 1940년 다시 도시공원이 되었다. 이로써 인왕산 자락에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던 사직단은 그 본래의 모습을 잃게 되었다. 현재 복원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조선 500년 동안 조상의 어를 공경하고 모시던 종묘와 백성을 위한 사직단을 돌아보면서 사직단도 빨리 복원되어 백성을 위했던 그 모습을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